가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. 이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여배우. 아주 확 좋았어요. 매력만 뽑아도 하루가 모자란 쫓고 쫓기는 새 배우의 사연을 공개합니다. 매력적인 새 배우가 만났습니다. 이성균, 조성아, 김민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반갑습니다. 먼저 이성균 씨 멋진 왕자님을 또 얻으셨다고 축하드려요. 조성아 씨도 예쁜 공주님이 있잖아요. 이번 영화 출연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? 빨리 이성균 삼촌 사인 받아 오라고. 이번 영화 처음 이제 배우들이 누가 캐스팅됐다고 들었을 때 어땠나요, 느낌이? 일단 너무 좋았고요, 저는. 김민희 씨는? 저도 너무 좋았고요. 저는 아주 확 좋았어요. 누구 때문인가요? 김민희 씨. 김민희 씨? 홍일정 김민희 씨 부러웠습니다.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. 촬영장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그러나요? 네, 홍일정인 영화만 하고 싶어요. 홍일정 김민희 씨, 영화에선 이성균 씨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 연인 역할인데요. 새 배우가 함께한 영화 화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의 행적을 쫓아가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.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돼, 지금 형. 서서히 드러나는 약혼녀의 정체에 영화는 긴장감을 높여갑니다. 괜찮으신가요? 아, 다리요? 네. 다리를 촬영하다 좀 다쳐가지고. 정체를 숨긴 채 도망다니었던 김민희 씨. 몸싸움은 기본이고요. 맨발로 뜀박질까지 쫓기는 촬영의 연속이었는데요. 아이고, 그러다 보니 근육도 뭉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작은 부상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이쯤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예상 관객수. 마지노 200만부터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. 민희 씨는요? 저도요. 네. 200만 이상? 일단 3 출발을 하는데. 가장 많은 숫자를 부르셨으니까 만약에 300만 이상이다. 이러면 혹시 연애 가진 게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공약 해줄 수 있나요? 처음이라 어떤 것들이 있나요, 메뉴가? 일단은 저희 소원은요. 스튜디오 당일날, 생방날. 제 옆에 앉아 계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300만 넘으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. 공약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. 시청자 여러분, 감기도 조심하시고 저희 영화 화차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화차 파이팅! 매력적인 새 배우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.